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보험소송 전문 김경감 변호사입니다. 자, 금일은 저희 회사에서 직접 수행한 소송 승소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사고로 요추, 즉, 허리 부분에 압박 골절상을 당하신 의뢰인분을 대리해서 택시공제조합 상대로 소송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분은 그 지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뒷좌석에 탑승해서 진행 중에 있었는데, 후방에서 그 양화대교를 넘는데 후방에서 택시가 와가지고 이 오토바이 후미를 딱 충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반대 차로 있잖아요. 차선 이쪽으로 뭐 남단에서 북단으로 간다 그러면 그 반대 차로로 튕겨져 나가가지고 그 요추 1번에 압박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게 다른 사고하고 다른 또 2차적인 교통사고가 없었기 망정이지, 만약에 교통사고 났으면 굉장히 크게 다치셨을 뻔한데 다행입니다. 근데 이분이 택시공제조합에서는 당시 음주운전을 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해 있었기 때문에 과실 비율이 적어도 40% 이상은 된다라고 보았고요. 그리고 이분이 나이는 어리지만 이 압박 골절을 입어도 이게 적정하게 이게 다 붙었기 때문에 후유장애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단한 푼도 공제금을 지급해 줄수 없다고 주장을 해가지고 저를 선임해서 소송에 갔고, 지금 보시다시피 판결 결과 판결 원금이 3,800만 원이 인정됐고 4년간의 지연 이자가 포함돼서 총 4,500만 원 정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소송의 핵심은 노동능력 상실률을 제대로 인정받는 것하고 음주 상태지만 과실 비율을 조금만 인정받는 것에 핵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노동능력 상실률 관련해서 의뢰인분이 요추 압박 골절상에 관해 수술적 치료 없이 보존적 치료만 받았지만 저희가 주장을 잘 해가지고 신체 감정 결과 한시 3년 노동능력 상실률 32%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과실 비율이나 책임 제한과 관련해서는 비록 이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도 같이 음주운전을 한건 사실이지만 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이 음주가 아니다 라는 점을 저희가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즉, 이 사고 발생은 후방에서 진행하던 택시가 제대로 앞을 보지 못하고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해가지고 와서 때려박은 것이 원인이 된 것이지, 이것은 이 의뢰인이나 운전자가 술을 먹었건 안 먹었건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딱 제한 속도를 유지하고 가는 과정에서는 이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에 발생할 관계없이 뒤 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법원에서는 이 의뢰인의 과실을 10%로만 딱 바꾸고 택시 차량의 과실을 90% 봐서 굉장히 많이 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통사고 이런 손해배상의 소송에서 손해액을 높게 산정받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첫 번째, 과실 비율, 두 번째, 후유장애, 세 번째, 소득, 이세 부분입니다. 후유장애율이 높고 소득이 높아서 고액의 손해배상금 청구가 가능한 사건에서 과실 비율이 10%만 달라져도 손해배상금이 어마무시하게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청구 금액이 3억이라고 하면 10%만 유리하게 받으면 3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겠죠. 20% 유리하게 받으면 6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후유장애율하고 관련돼 가지고 주장이 양측에서 엇갈리거나 또는 영구장애냐 이게 한시장애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에 관해서 굉장히 분명한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최대한 높은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받아야지 좀 고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보험 산재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